38쪽 운장 유시왈주를 좀 보세요. 읽겠습니다. 운장 유시왈수는 음냐니 생어 천일이요 반은 양냐니 생어 지람 시기 방생지시에 음양 호근구로 기운 행의 수거 차비하야 극음지 방이로되 이양 이생어 자고 과거 오위하니 극양지 방이로되 이음 이생어 우람 약목생어 천삼은 천속양보로 기행어 춘에 역속양하고 금생어 지사는 전소금구로 기행어 추이 역소금하얌 불가 이 음양 후원의람 개수하는 미리호 기하야 음양 조합지물에 기기 자유호 근지묘요 복즉 양지 발달이요 금즉 음지 수렴이 유정지르니 자기 소입 여수하로 부동야람 운장 유시왈 수는 음양이 물수자는 음이란 말이죠. 음이니 생어 천일이요. 천일 즉 천일이라는 것은 양수인 일에서 생기고 이렇게 해서 그럴게요. 양수인 일에서 생겼고 화는 양양이 불은 양이잖아요. 남쪽이니까 화는 양인데 생어 지이라 음수인 이에서 생겼다. 시기 방생지시에 이것들이 그 방생지시라는 것은 방자는 막 뭐뭐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막 생길 적에 음양 혹은 고로 음과 양이 서로 뿌리가 돼. 서로 뿌리가 되기 때문에 기 운행에 그 운행을 할 적에 수거 자위하여 물은 이게 이제 자축인류 12진 방향으로 말할 때는 자방에 있단 말이지. 물이 자위, 자축인류 진사오미 신술에서 자의 방위에 거해서 극음지 방위를 해. 극도로 음이 성한 그 방향이에요. 방이지만은 양이 생어 자하고, 그러나 양은 이미 자에서 생겨나기 시작했고, 반대로 화거오위 우리 정오 자정할 때 정오라고 하잖아요. 이 불화 화는 오위에 있어요. 오방위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 극양지 방위인데 그 양의 극에 달한 그 방위가 되지만 이음 이생어오라 이미 음이 오방위에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극즉반이라는 말이 있죠. 극즉반. 그래서 양극, 양이 극에 오르면, 즉 좋은 일이 극에 오르면 벌써 거기서부터 좋지 못한 일이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고 나쁜 일이 극도로 내려가면 거기서부터 좋은 일이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위치예요. 야, 목생어 천삼은 나무가, 나무 목자 목이 천삼이라는, 즉 양인 삼에서 생겨나는 것 같은 것은 전속 양고로 오로지 양에 속하기 때문에 기행어춘에 그것이 봄에 행해질 적에
춘화추동할 때 이게 나무목은 춘이잖아요. 역 속양하고 또한 양에 속하고 금생어 지사는 금이 그 음수인 사이에서 생겨나는 것은 전속음금 오로지 음에 속하기 때문에 기행어추 역소금하야 그것이 가을에 행해지면서도 또한 음에 속해서 불가 이 음양호원이다. 그 목과 금은 그 음양으로서 호원 서로 이렇게 같이 음양이 겹치거나 그런 일이 없다 이거죠. 호원을 할 수 없다 이거죠. 예, 이해가 되셨어요? 개 수화는 미리호기하야 대개 수화화는 미리호기하야 기에서 떠나지 못했어. 아직 기를 떨쳐버리지 못했어. 그래서 음양교합지초에 음과 양이 서로 교합하는 그 처음에 기기 자유 호근지묘 그 기운이 저절로 호근짐 서로 근원이 되는 그 신묘함이 있고 묘리가 있고 목즉 양지 발달이요 나무목자 목은 양이 발달한 거고 금즉 음지 수렴이 금은 음이 수렴된 거예요. 그래서 유 정지리니 정해진 그치 바탕이 있게 되니 자기 소위 여수화로 부둥내라. 이것이 바로 수화와 목금이 서로 같지 않은 이유가 있더라요. 여기서 핵심어는 미리호기입니다. 아시겠죠? 아직 길을 떨쳐버리지 못했어요. 미자가 아직 못 마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